저는 이제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.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직장도 이쪽에서 한 30년 이상을 다녔고요. 저희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오셨고요. 화전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어린 시절을 그 우리 집 한 집만 있는 아주 산골에서 살았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연과 곤충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. 그런 영향 때문인지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어릴 때부터.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회사 다니면서 곤충 채집을 시작했거든요. 한 10년 동안 그 취미생활로 곤충을 채집했습니다. 표본도 많이 만들고요. 그 어린 시절에 그 자연과 접했던 그 기억 때문에 곤충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박물관까지 열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박물관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건 우리 관람객들이나 이런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, 그리고 또 많이 찾아줘야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발전시키고,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전시 내용도 좀 부실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해서 좀 좋아지긴 했고요. 그리고 진입 도로가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 2차선 도로가 났고요. 아마 한 올해나 내년쯤이면 마저 2차선 도로가 완성이 돼서 내년쯤이면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수원포의 장점 하면은 당연히 온천수죠. 옛날서부터 유명했던, 수질로 이제 유명했던 온천이고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기자기한 그런 그 볼거리가 많습니다. 뭐 송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꽁 요리가 또 유명하고요. 또 인심도 좋고요. 그래서 수안보가 고향인 게 자랑스럽고요. 그 수안보 유명세를 우리도 박물관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잘 그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제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살림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왔거든요. 67년 전이죠. 이사 오던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요. 그때는 뭐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굶느냐 먹느냐 그 문제였습니다.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고요. 15살에 지게를 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. 그 화전민으로서요. 그 학교 진학을 못했고요.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나 할까요.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전의 특채로 채용이 됐습니다. 그게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. 그리고 이제 한전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살림이 좋아지니까 공부에 한이 맺혔던 걸 풀기 위해서 중학교 검정고시,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방통대 이제 법학과도 지원해서 졸업을 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물관에 또 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청소년 교육과도 또 졸업을 했습니다. 퇴직한 후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국문과에 또 지원을 해서 올해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입니다. 앞으로 이제 박물관에 필요한 학문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. 그 인생을 거꾸로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른 분들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지만 나는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, 근데 스스로 혼자 독학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런 그 인생이었다고 되돌아보게 됩니다. 예, 저희 이제 수안보 곤충박물관은 그 2007년도에 오픈을 했고요. 연도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와서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됐고요.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그 5,000원의 입장료로 곤충박물관과 창의박물관, 그리고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놀이시설, 이 모든 것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관람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왔고요. 이렇게 즐거움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